나는 오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곳저곳 다니는 옹기장수였는데 일본에 다녀오실 때면 기생들을 불러다가 한바탕 놀곤 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셨는지 조금씩 앓기 시작하시더니 29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엄마가 꿈에라도 나를 만나러 와줄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가씨가 되어서는 너무 못생긴 외모에 주눅이 들다가도 나는 이렇지만 내 2세를 위해 꼭 잘생긴 남자를 만나리라 다짐했어요. 한 놈만 걸려라. 내가 비록 외모는 홀딱 깨지만 내 여시 같은 환상적인 말빨로 쓸개를 빼놓으리라.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고 사랑했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미나. 오늘은 와 여기서 보자고 했습니까? 네 빵 좋아하잖아. 지 생각해서 여기서 보자고 했는갑지. 자기 우리 결혼하면 빵 말고 안치밥 매일매일 차려드릴게예. 안돼. 네 아침잔 많잖아. 내 챙겨줄게. 그러면 지가 청소랑 빨래는 다 할게예. 안돼. 네 혼자 힘들잖아. 내 도와줄게. 어머 자기 그러면 아는 딱 한 명 내 떡 닮은 딸 나가. 안 돼. 우리 딸 인상 없자고. 네 닮은 딸은 안 돼. 뭐라고 저 시집을 쌌나. 근데 어른들이 퍼뜩 결혼하라 하는데 자기는 내한테 프로포즈 안 합니까? 요새는 다 프로포즈 한다 하던데. 뭐? 프로포즈? 프로포즈? 계획이나 뭐라? 알았습니다. 야, 다 삼켰나? 야, 뭐 중간에 뭐 딱딱하고 씹히는 거 없었나? 지는 원래 안 씹고 그냥 삼깁니다. 야! 내가 니한테 프로포즈 하라고 이 안에 반지 숨겨놨는데 그것까지 다 먹으면 어쩌노? 반지에? 그래. 아이씨, 그러면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우베야, 아우베야. 와, 와이 카노. 아우베야, 지 화장실 좀 댕겨올게예. 어떡한다 오나? 괜찮나? 자기 이거 맞지? 끼워주이소. 철이 안 치우나? 아, 예쁘다. 자기 고마워예. 성격도 좋고 아주 잘생겼던 양반이었지요. 내가 그 양반 외모 때문에 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둘째까지 낳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때. 그때부터 시작이었을까.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눈에 살기를 띠며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사정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남편이 왔으면 밖에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에이씨, 이 여편네야. 지금 몇 신데 처지하고 있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호락호락하냔 말이야. 조용히 해요. 주위 깨겠어요. 뭐? 잠을 자? 비켜봐. 여보, 지금 새벽 2시예요. 그만해요. 아니, 이게 저리 안 비켜? 아! 아니, 이게 울기는 왜 울어? 왜 맨날 술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왜 멀쩡하게 들어오는 날이 없냐고. 우리 주위도 커가고 열심히 일해도 못 알아 파네. 왜 밤마다 술이냐고! 그만해! 너는 나만 보면 잔소리야. 어? 내가 네 눈에 병신처럼 보이냐? 나도 애쓰고 있어. 나도 애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이 여자가 어디 소리를 질러? 죽고 싶어? 차라리 죽여.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알고! 내 집에서 나가! 나가! 여보, 여보, 여보!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술에 만취되어 오셨는데 칼을 들어서 나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술 깨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며 눌러왔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나도 엄마 없이 컸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칼에 맞아 난 뒤꿈치 상처처럼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났지요. 그렇게 집을 나와 나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우리 유 전도사님께 배울 점이 너무 많아. 마음이 하나님 앞엔 너무 깨끗하셔. 부러워. 그래. 너무 성실하고 성도들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시는데.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단창과 큰 칼을 주었노라. 네. 어머, 깜짝이야. 전도사님, 언제 오셨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니, 그걸 어떻게... 3일 뒤면 돌아올 겁니다. 마음 졸이지 마세요. 3일이요? 어디가 편찮으시죠? 전도사님! 아, 그러게요. 얼마 전부터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선생님, 선생님은 갑상선이 문제입니다. 가서 딴 데 말고
갑상선을 치료하세요. 전도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이지요. 만져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의 미래가 보이질 않나. 만져보니 아픈 곳이 어딘지 알질 않나. 아니, 이게 무슨...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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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분들! 우리 전도사님이 쫓기까지 다 하셔요. 정말 신통방통하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지. 안 그래요? 오, 전도사님. 저기 혹시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저게 잘 될까요? 전도사님, 미래가 보이시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딸 벌써 3수째인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 제가 마치 무당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무당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신령한 전도사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이거는 신받은 전쟁이가 아닙니까? 하나님! 청자야! 누구세요? 청자는 우리 엄마만 부르는 이름인데. 청자야, 너 참 불쌍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애들은 내팽개치고 무당짓이나 하고 너 참 불쌍하다. 누구세요? 청자야, 너가 하나님 참 못 믿는다. 아이고,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참 잘 못 믿었다. 누구세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흉내내던 귀신은 내 귀에 끝없이 죽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귀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쯤에 우리 딸은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서 나를 만나러 왔지만 이 귀신이 딸을 만나면 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귀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벗어날 수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저 엄마 원망 안 해요. 이 문 좀 열고 나랑 말 좀 해요, 엄마. 엄마 딸 주희가 왔다고요, 엄마. 엄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제발 이 문 좀 열어봐요. 엄마,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어요? 나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랑 10분만 아니 5분만 이야기해요, 엄마. 가. 나랑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제발 주희야, 제발 가.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니까 얼른 가.
엄마, 저 엄마 가지 않아요. 엄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저도 이제 알아요. 저 구원받고 의인이 됐어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엄마. 10분만 이야기해요, 엄마. 주희야, 엄마 무섭다. 너가 다칠까봐 제발 가. 엄마, 저 안 다쳐요. 하나님이 엄마와 나를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다치게 한단 말이야. 엄마, 절대 안 다치니까 이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주희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그래. 엄마, 주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키워주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주희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위험해. 엄마는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마,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진 죄, 그거 다 씻어진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괴롭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 이번에 우리 같이 겨울 수양에 가요. 거기 가서 엄마 정확한 복음 듣고 엄마 구원 받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럼요, 엄마. 하나님이 나와 내 딸을 지키셨습니다. 딸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귀신은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딸이 전해준 말씀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의인이 되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나는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딸과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귀신 들린 전도사라는 것이 남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간곡한 말에 흔들려 수양회로 향했습니다. 엄마, 너무 좋지? 나랑 강릉 온 거 처음이잖아. 공기도 너무 좋고 바다도 시원하니 마음이 뻥 뚫린다, 그치? 응, 그래.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딸이랑 이런데 온 게 처음이지? 그렇지. 아니, 엄마, 근데 오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감자 옹심이 먹고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오전에 들은 말씀? 아, 그 말씀? 기억 안 나지. 엄마도 참, 이제 보니까 내가 엄마 닮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이고, 참, 그런가 보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여기서 꼭 구원받아서 엄마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엄마, 짜잔. 엄마 졸리면 껌이랑 과자랑 사탕이랑 물이랑 제가 다 준비했지요. 야야, 됐다.
그거 다 먹다가는 내 이가 틀리되겄다. 우리 엄마 정말 못 말려. 어? 어머? 시간 이렇게 됐다. 우리 빨리 올라가요. 자,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어떤 것이 정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써있는 말씀은 내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죄를 씻어갔습니다. 그 모든 죄와 함께 나를 괴롭히던 귀신도 마침내 떠났습니다. 수양회를 다녀온 뒤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도사였던 내 삶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어봐요. 스마일. 아유, 답답해. 아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한 동작이라도 하는 걸 말하는 거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실버 댄스 팀인데 마음도 세계해야지. 세계 최고의 실버 댄스 팀? 음에 내 나이가 몇인디 그려? 아니 유자매님 또 믿음없는 소리 하시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요. 믿는 게 뭐데? 믿는 거? 쉽지. 믿는 거는 우린 이미 세계 최고의 댄스팀이요. 그게 믿는 거요. 아, 세계 최고의 댄스 팀 믿음 심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자자자. 이제 자기 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해보자고. 자자자. 그 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씩 마시고 합시다. 자자. 한 잔씩 드시고. 아유 맛나네. 아유 아유 달다 달어. 아이고 잘 담궜네. 아이고 우리 이쁜 보자 완성 되었어. 우리는 이제
고쳐내드려. 아이고, 곱다 고와. 자자, 우리 이쁜 모자 쓰고 연습을 쪼까 해볼란가? 그려. 자자자, 이제 해봅시다. 준비, 시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짱짱.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저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꼭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